자, 반갑습니다. 우리 두산 엔더빌리티를 보고 계신 모든 주주님들 전 대표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16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장이 너무 빠지죠? 비도 오는데 좀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냉정하고 이기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 에너빌리티를 최대한의 효율을 보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매 전략이죠. 반드시 알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 실시간 대응 방법입니다. 실시간 대응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중간에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요. 세 번째는 에너빌리티의 제로입니다. 아, 좀 답답하긴 한데요. 아, 저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 너무 고민이 많아요. 네, 고민이 많아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해 볼게요. 자,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좋아요 버튼 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채널도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타점이죠. 두 개를 긋고 22,500원과 그다음에 19,200원을 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긋는 이두 개의 선은요, 장 마감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장 중에 뚫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장 마감에 22,500원 위로 올라오거나 19,2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분할 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요. 거래량이 붙는 상태에서 마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얼마나 붙어야 되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의미 있게 보이는 양봉 중에 긴 것들만 좀 뽑아서 이날의 평균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5월 27일 1조 4천억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이. 다음에 6월 19일 4,600억. 7월 8일 3,500억, 6천억. 그러면은 1조 4천억, 다음에 3,500억, 4,500억, 6천억. 이러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이네 가격의 평균을 구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잠시만요. 요거 7, 8, 전 4천억에 5천억. 한 우선 최소값으로 6천억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동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6천억이 붙는 상태에서 22,500원을 뚫어주거나 아니면 19,20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분할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야 한다. 분할 매도 장점 뭐죠?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도, 내려갈 때마다 매도. 하지만 내려갈 때 매도하는 것은 우리가 손절이죠. 손절은 왜 해요? 밑에서 다시 매수하려고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매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주식을요, 절대적으로 운에 맡기시면 안 돼요. 주식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장 중에 쳐다보면서 분석을 해도 돈을 벌까 말까인데 여기서 내가 운에 맡긴다? 에너빌리티 갑자기 3만 원 간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3만 원 가는 이유가 뭔데요? 근거가 뭔데요? 없잖아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뿐이잖아요. 바람만으로 돈을 벌었으면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손실 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항상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하셔야 돼요. 때로는 이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영상을 보시는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은 당연히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반대로 제 영상을 보지 않으시는 주주님들은 당연히 제 전략을 모르니까 에너빌리티 돈을 벌수 없겠죠. 이거 이 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영상 내용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만 데려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다음 타점은 제가 당연하지만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텔레그램에 만해서 차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에너빌리티 이렇게 다 차트 적혀 있죠? 타점들 이 타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저도 최대한 차갑게 이성적으로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모든 신호들은 반드시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이 결과는 결국 에너빌리티의 수익으로 마감이 되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잡아드리면서 이끌어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나도 이제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 보이는 입장 방법 요대로 하시면 돼요. 입장할 때 돈 안 들어요. 010-4861-8714 제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번호로 입장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신 이후에 영상 밑에 더보기 눌러서 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전부 다 수락해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빌리티의 재료들 보시면서 제가 업데이트 되면 항상 텔레그램에 가장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따로 여러분들이 이걸 킬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다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거 손절해야 돼요. 근데 분할 매도는 뭐냐면 100주를 갖고 있었을 때 10주, 20주씩 정리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정리, 내려갈 때마다 손절하면서 손절한 금액은 밑에서 재매수하는 거예요. 재매수하게 되면 내 평당가가 내려오죠. 남들은 저 위에 있는데 우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만 올라와도 우리는 수익이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만 에너빌리티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에너빌리티 이제 일정이에요. 무슨 일정? 분할합병, 흡수합병. 9월 25일 날 주식 매수 총호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 웬만하면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하셔야 되고 아직 두 달 남았죠. 이 두 달간의 흐름을 제가 보면서 계속 실시간 자료 여기다가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입장하셔가지고 업데이트 보면서 에너빌리티는 올해 안에 끝냅시다. 그리고 에너빌리티 영상이지만 에너빌리티를 내가 평생 가져간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돼요. 올해 안에 무조건 정리하겠다. 네, 라는 마인드로 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일정은 올해 안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나중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원전 테마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올해 안에 정리하게 되면 바닥에서 다시 잡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가져가면 이 기회마저 여러분들 놓칠 수 있다. 제발 그러지 말라. 그리고 기회적인 부분은 다 제가 여기 안에서 드릴 거예요. 소통망은 없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에너빌리티 차트 설명드리고 타점 말씀드리니까 요것만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입장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있어요. 이거 보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시장 자체가 트럼프가 매우 우세하기 때문에 시장은 어지러워질 겁니다. 관망하는 스탠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현금을 최대한 빠르게 창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얼마든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거 매수하면 안 한다고 해가지고 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항상 우리는 나중에 미래를 보면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짧게 정리하고 저는 텔레그램 브리핑 좀 드리면서 시간 되면 영상으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